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료에도 뛰어난 배우이지만 진짜 연기를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안하고 사실은 매 작품마다 만나고 싶지만 너무 자주 나온다고 또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작품하고 싶고. 근데 매번 네. 굉장히 다른 관계들로 만나시기 네. 때문에 네. 저희에겐 전혀 피로감이 없으니까 계속 만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이제 엄마에서 언니로 만났습니다. 한지민 배우님. 네. 사실 미스백 때는 이렇게 신이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선배님이 다 어떤 드라마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처음 뵀을 때 팬이라고 오나이 기신님 때 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는아이프라는 작품에서 이제 엄마로 만났어요. 근데 엄마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작품에서 엄마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좀 마냥 어렵고 팬으로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는데 워낙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리허설을 하려고 그 신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님은 그 공기 자체를 이미 품고 계세요. 그 신의 감정으로.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부터 눈을 마주치면 이미 그 감정이 돼버리는 되게 마법을 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배우가 그렇진 않은데 어떤 신을 연기할 때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정말 막 주는 배우가 있거든요. 가장 최고로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는 신이어도 그냥 언니가 계시면 좀 많이 든든하고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든든한 분이시고 또 주변에도 항상 그래요. 너무 좋은 배우지만 진짜 그 이전에 너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